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원님 여러분, 김영옥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2022년도 125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올 한해 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도민 여러분과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전과 교육행정의 각종 현안 추진과 국고예산 확보 등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계시는 김영목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우리 전남은 우주발사체 클러스터 AB 후보지 선정,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 에타 통과 및 예산 반영,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존법 유치, 남도장터 US몰 유치 등 굵직한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김농 도지사님과 지역 국회의원님, 동료 의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서 하나가 되어 힘을 모은 결과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우리 전라남도의회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지방의회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최우수 기간 표창은 지역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을 최우선에 둔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의정활동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전라남도의회는 앞으로도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의정활동 추진으로 도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까지 우리 지역에는 극심한 가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요 상수원의 저수율이 심각 단계이고 농업용 저수지의 저수율도 평년 대비 77%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대체 수원 확보, 물 전약 가구에 수도요금 감면 인센티브 도입, 물 전략 캠페인 전개 등 가뭄 극복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가뭄 극복을 위해서 수도 밸브 조절, 양치컵 사용, 빨래 모아서 하기 등 생활 속 물 전략 실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내년에는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와 국제농업박람회, 국제수목비엔날레, 전국체전 등 굵직한 행사들이 우리 지역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준비사항을 철저히 점검하여 대한민국 대표 국제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라남도의회에서도 이러한 국제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개면년 새해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